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철입니다. 앞서 국토부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소개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임대주택 수요조사 결과하고 임대주택 위탁형의 소개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의 내용은 예술인 주거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본 테마형 임대주택의 의미와 재현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국민과의 약속 2-10이 있습니다.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 따른 국토부의 과제 목표, 임대료 걱정 없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용자,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으로 공공임대의 질적 혁신에 그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9일 날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공공임대주택 활용, 저금리 대출을 제한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임대 보다는 분양 지원으로 제가 좀 제 스스로 어떤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에 국정 약속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거복지의 간단한 내용을 좀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예술인들에게 주거와 주거 복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 조건부터 예술인에게는 그리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술인이 거주하는 집의 주거 유형 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가가 37.5%, 물론 여기 세대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월세가 31.4%, 전세가 20%로 아무래도 비예술인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으며 생활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여러 가지 실태 조사가 있는데요. 지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예술인 실태에서 조사에서도 좀 안 나 있어서 한 어떠한 연구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물론 식비가 30.4%로 많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주거비 가 문제를 22.1%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예술인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큰 거로 나타났고요. 사실 총 지출에서 식재료비 지출 다음으로 상회하는 그 주거비 지출은 전형적으로 소득 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대료가 싼 곳에 예술인이 모이면서 그로 인해 지역 문화가 번성해 상권이 살아나면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는 정작 예술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 문제가 오래된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2021년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개인 창작 고유 공간을 보유한 예술은 56.3%에 불과하고 이 내용은 앞으로 양 위원님께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개인 창작 조건이 필수 조건인 문학 분야에서도 43%가 작업 공간이 없다라고 보아 상당수가 창작 기본 여건을 포기한 실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51.5%가 창작 공간이 없다는 30대 이하 신진 예술인은 자기만의 작업 공간을 갖기는 더 어려운 현실로 보입니다. 이같이 주거 환경이 취약한 예술인의 특화 테마형 임대주택의 취지와 배경에 공감하는 배가 매우 큽니다. 한편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 대한 주거복지 권리 형평성을 위해 국토부에 결정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지난 2016년 12월 30일 날 개정됐습니다. 예술인을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했으나 또한 직업여급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으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예술인은 입주 자격을 갖추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도 예술 활동을 업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라고 하죠. 예술 활동 증명 제도가 완성되면 그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일반 서민 금융 정책에서도 정기 소득 확인이 간헐적이고 아예 없는 예술인들이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 주택 보증 증권 발급 자체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술인의 대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걸로 연결이 되고요. 이런 연으로 복권 이외 출연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직접 관리 운영을 하는 예술인 생활안전금고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2019년 11월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연금리가 1.7%로 현재까지 본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임대차 계약 동일 조건으로 기준으로 해서요. 보통 2년 임대차 계약이면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주거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현황 표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의 대출 현황은 총 390건, 정확하게 말씀은 390명이고요. 그중에서 공공임대 분야에서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 등이 한 65건이었고요. 민간임대가 325건으로 민간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 요 대출 액수는 요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약 한 300억 원 정도가 대출을 됐고요.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표는 이제 보게 되면 수도권이 아무래도 또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지역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하기에 어려운 어떤 물리적 거리적인 한계가 또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이 본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방법을 강구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테마형 임대주택은 이제 보통 이제 토지 매입 지원은 공공이나 민간이 하고 건설과 운영은 민간 운영자가 참여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또 주거복지 안정적 예술 활동을 살리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되는 서초구 예술인 지원 주택 처음에는 음악 장르였던 것 같은데 이게 확장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그 예술인 지원 주택의 운영 성과를 사실 여기서 뭐 저희가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적절하지 보이진 않지만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실제 주거 예술인의 정기 소득과 장기 차려에 따른 수요 불균형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준 소득 이하의 입주 조건으로 실제로 소득이 단절했을 때 원리금 납부라든지 또 납부가 유예된다든지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될 사례가 조심스럽게 비춰주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7천만 원 갖다가 보증금 이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면 월세가 한 50만 원, 60만 원이 지금 발생합니다. 사실 월세를 지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실태조사에 보면 1년간 한 1,400만 원의 연소득이 있는데 사실 1년에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월세를 충당하면서 살게 되면 사실 주거비용을 다 지출하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총지출의 주거비용이 25% 이상이면 슈바베 지수에도 얘기하다시피 거의 주거비용으로 다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기주거용 저희가 선택력 준택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인의 점유상태가 또 지속되면 신규 체류 예술인들의 거주기회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프랑스의 예술가의 집이라든지 주거용 아뜰리에 그다음에 작업용 아뜰리에도요 이런 장기 체류에 따라서 새롭게 진입하는 예술인들이 사실 거부당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어떤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술인의 특화 임대주택의 물리적 주거 공간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입주 조건, 입지 조건의 실태 조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 차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기획운영 방식이냐 위탁운영 방식은 좀 더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가 충당을 한 이후에 주거 주택 운영권자를 또 사실은 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관리비용 충당이 요구되는 수익성 논리 접근성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운영자의 조건은 사실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과 그들의 시간 또 그들의 일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 덕목으로 보입니다. 결국 매입 임대주택의 좋은 사례는 파리 12구에서 엉꼬맹이는 제도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프랑스 파리가 어떤 그 전기 발전소를 파리시가 매입을 하고 공간의 재건축은 일드 프랑스 지방 정부에서 재정으로 완성했습니다. 다만 이곳에는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예술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열린 공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일부 관리 비용 상세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참가비 또 공을 내고 또 공간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에 이용할 때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서 이게 사실 참가율이 매우 높아진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최저생계소득자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현재 이 공간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프랑스 아틀리에는 기존의 탑다운 정책 기조에서 예술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지원 요청을 기초로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검토하고 예술인들이 작업 환경의 거주 환경 정책 환경과 저주 환경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술인의 공공기여 및 사회적 가치 인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이 함께 호응하고 참여하며 1구는 예술가와 격이 없는 열린 조우로서 예술인 특화 임대주택의 성과는 배가 되고 그 결과는 찬란하게 빛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